8년초는 한 해살이 풀로 우리나라 중부와 남부지방의 논이나 개울과 물기 있는 땅에서 잘 자랍니다. 인도와 중국에서의 이용 역사는 아주 길며 특히 고대 힌두교의 건강과학이라 할 수 있는 아유르베다에서는 흰 머리카락을 검게 해줄 정도로 장수와 회춘을 가져다주는 라사야나 테라피 치료법에 이용되는 중요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이두혁명은 연자초 조련자 금능초라 하였는데 조는 한해 오기이며 동의보감에서도 8년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8년초의 효능과 먹는 법 그리고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성 정력에 효과적입니다. 8년초는 남성 성기능 개선에 좋은 약초로 유명한데 정력을 높이고 발기부전과 조로증 치료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릴 정도로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동의보감에서도 남성의 조로에 탁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년초는 스태미너 강화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어 남성의 양기를 보충하고 신장을 강하게 하여 발기부전, 조로 증상의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 번째, 여성 건강에도 좋습니다. 8년초는 예로부터 여성 질환 예방 및 개선에 좋아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8년초는 여성의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도와 아랫배가 차거나 생리통이 심한 증상과 생리혈이 많거나 적은 증상에도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8년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불규칙한 증상과 생리통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뼈와 관절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8년초에는 각종 비타민과 칼륨, 칼슘 성분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으며 소염, 진통작용이 뛰어나 염증 반응 유발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연골세포를 보호하며 연골조식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해줘 연골보호 효과가 뛰어나며 고밀도를 향상시키고 뼈의 결합조직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갱년기 여성과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골다공증 및 관절염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이뇨작용에 좋습니다. 8년초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도록 도와 고혈압에도 좋으며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 그리고 중금속을 배출하는 작용이 뛰어나 신장 건강을 지켜주는데요. 몸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때 제거해주지 않아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면 신장 건강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과 붓기를 유발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을 8년초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8년초에는 루틴,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루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생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면역력 강화에 뛰어납니다. 8년초에는 인삼 등에 많다는 사포닌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포닌 성분은 식물의 생리적인 기능을 보호하거나 해충에 대한 방어작용, 탄산화작용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포닌이 풍부한 식물을 우리가 섭취하면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이며 항산화, 항염증 한암 등의 효과가 뛰어나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 항암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8년초에는 항암작용에 좋은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한데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산화작용과 항염증작용이 뛰어난 물질로 알려져 오면서 이 물질이 항암 효능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종양에 대항하기 위하여 마크로파지, NK세포, 호중구와 같은 효과세포를 활성화해 이를 종양에 침투시키고 대항하여 종양 생성 및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항염 작용에도 좋습니다. 8년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특성을 지니고 있어 염증과 관련된 여러 조건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알레르기 반응과 비염,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서 퀘르세틴은 염증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퀘르세틴이 면역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숙취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8년 초에는 숙취로 인한 두통과 구토를 완화하는 사이알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의 수축과 확장을 조절하고 위장관의 운동을 활성화시켜 숙취로 인한 속쓰림 등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숙취 해소에 뛰어난 카페산과 페놀산 성분도 많아 혈중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여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밖에도 당뇨, 두피 건강, 항알러지,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섭취 방법. 한련초는 국, 나물, 볶음, 죽 등으로 요리해서 드실 수 있고 잘 말려 차로 우려내 하루 두세 잔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린 한련초를 가루내어 물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한련초는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약초이지만 과다 섭취 시 설사,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체질에 맞지 않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련초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